하고 아주 귀중한 시간을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 시청자분들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 상을 드립니다. 예. 제 옆에는 남태우 배우님. 네. 그리고 제 옆에 또 임세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상을 드립니다. 아는 네.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의 심사위원이 네 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대상을 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게 원래 준비된 동영상이 있죠? 네 명에 대해서요? 네. 네. 그 네 먼저 그 후보부터 볼까요? 네. 아, 볼까요? 예. 네, 네. 아니, 네 사람 다 한꺼번에 볼 거라마. 예. 네. 예. 한꺼번에 예. 보여 주시죠.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재원. 썩은 불량 감자상. 국정원, 경찰청, 08년도 회기상. 김영환, 구름 무서운 나쁜 벤또상. 윤석열, 나라 갖다 바치고 식도락 여행상. 오늘의 대상을 직접 선정해 주십시오. 네. 아. 화려하네요. 임세호 선생님 오므라이스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인사가 너 오므라이스 좋아하니 만남은? 제가 원래 오므라이스 좋아했는데 예. 어제부터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친일파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아, 식생활까지. 네. 근데 국내에 오므라이스 파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럼. 갑자기 대통령 잘못 만나고 그러니까. 매출 내려가게 생겼어. 다들 안 먹는데 오므라이스. 오모토 토마토라고 되게 맛있는데 거기 어떻게 할 거야? 아. 저는 그 식성 자체는 약간 그 일식에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일식 자체가 좀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고기 못 드시니까 또 네, 고기를 잘 못 네. 먹으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 관점하고 식생활이 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오므라이스인지 오므라이스인지 지금 사건을 너무 치시니 네. 오늘 후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미를 장식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근데 그 네 명의 후보들의 경쟁률이 제가 보기엔 너무 쟁쟁해요. 이게 뭐 김재원 또 국정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네. 지사님이신 김영환 지사님. 김영환 지사님. 나는 친일파다. 네. 아, 영환 도사님께서 또 나는 오므라이스야. 또 윤석열 대통령 각하. 참이가 아, 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네. 누구부터 보시겠습니까? 김재원. 아, 김재원 후보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썩은 불량 감자상. 저희가 이제 댓글로 지금 네.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한번 이렇게 뽑아주시면 예.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썩은 불량 감자상인데요. 이제 당선된 첫 일정이 네. 뭐 공식 일정이 있었겠지만 이제 일요일에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네. 왜 방문했나? 근데 한간에는 정광훈 예. 목사의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 약 8만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아, 그게 도와줬구나. 그, 이 사람이 이제 김기현도 밀고 어. 김재원 밀고 어. 태영호 밀고 어. 민영삼은 떨어뜨리자가 이제 기조였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민영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를 될 수 있을 만큼 여론조사는 높았는데 최고에 떨어질 걸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삼 최고는 제가 듣기로도 대통령 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광호 세력 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밀어서 김재원 수석으로 올리고 민영삼 떨어뜨리고 태영호 올리고 김기현도 밀고 김기현 52%는 사실 이 정광훈의 힘이 좀 컸다고 보이죠. 안 그러면 결선할 뻔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 최고인 김재원이 갔습니다. 담내하러 갔구나. 담내하러 갔죠. 아, 선거 담내. 네. 아. 그러더니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죠. 정광훈이. 내가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주면요. 나한테 뭐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원하는 걸 관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공당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공당이 지금 JMS 때문에 요새 난리인데 이른바 정광훈 목사도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기엔 민망한 지경의 종교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가 지금 뭐 갖다 바치겠다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집권 여당 공당의 수석 최고가 된 사람이 하는 단어 말치고는 믿을 네.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잖아 이러면서 5.18을 김기현이 넣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찬물 끼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도 본인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데 뭔 말을 못해? 라면서 실질적으로 별일 다 했어. 별일 다 했어요.
이건 이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개헌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네. 이 당대 아니 그 당 최고위원과 수석 최고위원과 이 대통령이 공약에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왜 한마디의 얘기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동조한다는 건가? 정광훈 목사가 총선 때도 200석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또.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번 재미를 봤지. 재미 봤어. 네. 아. 이 양반이 이제 뭐 하나님도 가불러. 그럼 공천권 달라는 건가 그거? 아니 이제 자기가 좌지우지 하면서 뭐 하게 해보겠다고. 장관 자리 몇 개 내놔라. 뭐 공천권 내놔. 아니 그게 우리 흔히 예전에 얘기할 때 이제 정치연합을 하거나 선거연합 했을 때 캐비넷 구성하잖아요. 이 정도 협력하면 뭐 어느 정도 할 거냐. 뭐 그런 식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뭐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가 이제 그 때린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까불면. 아니 죽는. 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죠. 그러니까 거의 죽어까지 때리는 게 아니고 죽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정도 했으니까 자기 기고만장한데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급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게. 그래서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사놓으면 어쨌든 친윤 행보를 해서 뭐 당선된 것 같지만 자기가 생각해보니 우리 임 소장님 설명처럼 어? 정강훈 힘이 상당히 컸구만. 김기현 올리고 뭐 하고 민영삼 내리고 민영삼 피까지 했다는데 소위 말하는 예전에 종편평론가의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이번에 좀 스카우트 해야 되지 않겠어? 생각했는데도 정강훈의 의도대로 드랍됐단 말이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김재원 수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내 친정이다. 여기 잘 압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고만장한 정광훈이 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게 이제 의기투합했다 볼 수 있겠죠. 윤석열이 가라가서 간 거 아니야 혹시? 가보라고 한번 가서 김재원한테? 아니면 김재원이가 스스로 전화, 가지 않았을까요? 전화 스스로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네. 전화하고서 제가 각하 제가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각하는 정강훈 목사를 항상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물론 다 동상이몽하겠지만 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추측이 되지 설마. 야 그럼 민영삼은 어? 아 민영삼은 이랬을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민영삼은 뭐 각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아니 그런 직은 한단 말입니까? 민영삼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그런 말은 어쩌다가 우리가 말... 말이야 프로그램에서 나경원도 지지하고 민영삼도 지지하고 그러니까요. 유승민도 지지하고. 네.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준석도 진짜 화이팅 가네. 이게 좌우 중도 통합인가요? 아니야 완벽한 안티 윤석열은 다 모여라 지금 네, 뭉쳐라. 안티 윤석열 윤석열 퇴진 집단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 아니 이제 교수님 입장 약간 흥미백묘였죠. 뭐 검으면 어떻고 힘은 어떠냐. 어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일단 구조.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원래 국공합작도 끝에는 대만하고 중국 갈랐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네. 근데 김재원 그 최고가 논란이 있었던 게 뭐 이번이 이제 최근에 최신이 한두 번이 아니죠? 거죠? 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별명이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감자, 뱀, 척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눈 쪽이 척키하고 많이 닮아요. 약간 닮았네. 척키. 척키 많이 닮았죠. 그 척키의 악마의 인형 있잖아요. 아, 네, 척키. 척키 인형. 척키 인형 닮았네. 근데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예. 네, 근데 그간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2019년 예결위에서 위원장이었다고 해요. 예. 그 당시에 추경 심사하는 중에 음주를 한 정황이 맞아. 있었나 그때 봐요. 있었어. 맞아. 유명했죠. 아니, 네. 술 먹고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온 네. 거야. 네. 네. 저녁 회의에 네. 얼굴 시퍼겠는데 네, 기자한테 찍힌 거야. 그렇죠. 그 기자가 당신 술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 이러고 죄송 먹었다는 거지. 이게 이 윤석열 집단들은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뭐 저도 술 좋아하고 하지만 이게 공사와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2020년 1월엔 또 의정 보고에서도 경찰들은 주민들이 음주 운전하면 대리 운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속만 하고 있으면 되냐? 난 앞으로 더 경찰 잘할 거라 본다. 음주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김재원이가 그러니까 아 뒤에 건 제가 약간 살 붙인 거고요. 아 근데 경찰 아니, 경찰들 음주운전 왜 대리해야 되는데 왜 단속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찰이 네. 음주운전 대 음주 대리 주민들 음주운전했으면 주민들 대리도 해줘야 되는데 왜 음주 단속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음주 대리를 왜 해줍니까 경찰이? 아 이거 김지원 눈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공무원을 세금 받는 공무원을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 따까리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경찰에 대한 모욕이죠. 아니 대리 부르고 싶으면 돈 내고 불러요. 돈 내고. 무슨
대리운전 기사들도 힘든데 그 지금 뺐습니까 경찰이? 아니 그리고 술 먹고 싶으면 네. 예결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술 좋아하니까 두 분 다 내려오셔서 편하게 드시면 되겠네. 안주는? 안주는 뭐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랑 털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돌이? 큰돌이. 큰돌이랑 큰돌이. 오므라이스랑. 그래서 이 버거운 자리 하기 싫으면 술이 그렇게 좋으면 하지 말고 내려와서 오붓하게 밤새 먹든 낮술 먹든 드시면 되잖아요. 예결이 전에 예술이를 네. 하면 되잖아요. 미리 술을 드시는. 아니 근데 그 왜 감자가 된 거예요? 별명이 김재호는? 감자는 제가 있었는데 저도 이게 잘 모르겠네요. 불량 감자라는데? 불량 감자인데? 감자 좋아해요? 사람이? 약간 찌그러진 감자가 생겨서 그런가? 아니 그쪽 이제 지역구가 청송, 의송 뭐 이쪽이 있는데. 아니 거기는 청송은 그쪽 감자 아니잖아요. 아닌데. 청송은 이쪽인데 의송은 뱀이고. 뱀은 약간 이게 교활한 뭐 이런 눈매도 그렇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저 다 추측입니다. 그렇죠. 예, 감자도 이게, 이제 약간 찌그러진 게 이게 막 이게 막 으개진 감자 같은 생겼. 약간 그렇게 생겼죠. 외모 그렇죠? 쪽으로 보면 외모, 외모 비하는 외모, 아닌데. 비하지 마세요. 비하는 아닌데 예.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무슨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추측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단 1도 네.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척키는 왜 그러는 거예요? 척키는 뭐예요? 아 척키도 외모가 이렇게 눈이 딱 찢어지면서 약간 그렇게 생겼죠. 무섭게 이렇게 생겼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사고 중에서도 네. 아까 이제 그 공적인 경찰에 대한 인식 수준도 문제가 됩니다만 곽상도 아들의 50억 그 당시도 정당한 퇴직금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 홍준표 의원님 그러니까 했던 센 거였죠, 센 거. 아 이거 그치, 맞아요. 용기 있었어. 네. 아 그때 선거 때문에. 왜 이렇게 바른 말을 하지 갑자기? 라고 했죠. 근데 이제 뭐 말 실수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공박한 처지 지금 최고 수석 최고위원까지 오르긴 했어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쪽에도 개를 넣고 예. 유승열에도 개를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이재명 지사 에게도 안동이 원래 이렇게 구성이 두 크게 큰 덩어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애안이라고 있어요. 안동 안에. 그래서 애안 출신이지 안동 출신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역 분쟁을 유발하고 이런 그 지역 내에서의 뭐 이렇게 등급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또 문제가 됐죠.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이제 PD수첩에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이제 뉴스타파와 PD수첩의 콜라보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곽상도 50억 퇴직금과 뭐 이런 대장동 일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50억 퇴직금으로 엄청 욕먹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럼요.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그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을 때 정당한 퇴직금이다 라고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야? 네. 김재원도 혹시? 본인이 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받고 왜 나는 안 줬어? 5억이라도 좀 주지. 이 정당한 거 나도 500만원이라도 좀 주지. 김만배 뭐 하는 거야? 나도 줬어야지. 이런 게 아닌가. 내 레벨이 그 클럽에 못 들어갈 클럽 뭐 레벨이야? 나도 클럽에 넣어줘. 뭐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박근혜 때 국회의원 해먹었는데. 네. 아, 원래 친박, 친박이었죠. 완전 친박이었죠. 알았어. 하여튼 김재원 후보 지금 그래도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모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에도 네. 있었어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약간 척기 계열이죠. 남녀가 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야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균형상 그런 거. 큰일납니다. 이거 큰일납니다. 여야 균형상. 고발당합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요즘엔 뭐. 패널 고발당하면 사회자도 같이 고발당해요. 사회자도요? 예. 아 그럼 제가 고발당하면 제가 알아서 자진 사퇴하도록. 저는 제가 예. 보니까 남태우 배우님이 네. 그냥 이런 의견, 댓글들의 의견을 하나 읽어주시면 하나요? 댓글에 나와 있는 본인 거죠? 본인 생각이 아니라. 본인 생각이 아니죠? 시청자 예, 의견 많아. 시청자의 의견을 예, 읽어주신 거 아니라. 근데 또 치사하게 시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가 국정원이에요. 네. 국정원. 경찰청? 국정경찰청 쌍팔년도의 기사. 네. 지금 계속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 압수수색을 계속 하면서 계속 북한 무슨 뭐 간첩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아, 이거 뭐 민주노총에서 뭔가의 불법적인 것이 있거나 하면 조사할 수 있죠. 네. 조사하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압수수색을 뭐 나올 때까지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또 신기한 게 국정원 직원들은요 본인 신분을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가족과 친구 얘기도 안 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국정원 직원 만난 적이 있는데 명함을 주잖아요. 예. 무슨 이상한 회사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노출을 안 하는 걸로 보통 국정원
그 예전에 댓글 사건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그때 무슨 국정원 여직원이 재판장에 나갈 때도 얼굴 뭐 다 가리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신분 노출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민주노총 압수수색 하는데 무슨 잠바에 국정원 써 있는 걸 입고 갑니다. 나 국정원 직원이야! 라고 티를 내. 처음 봤어.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그 약간 그 짝퉁 국정원 같은. 네, 국정원 네. 그 짝퉁을 하지 않거든요. 제 친구도 고위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 있어요? 있어요. 고위급이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알지, 친구니까. 상황도 알고, 대화도 하지만. 좀 물어보지. 공식적으로는 명함엔 그런 거 없죠. 아니 전화해서 왜 니네들 민주노총을 빨갱이로 모냐 물어보지. 아니, 최근에 못 만나가지고. 못 만나가지고. 얘도 그러니까 이쪽 담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모두가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고 싶어 하나 봐. 노출증이 생겼나 봐. 노출증이야.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렇게 뭐 공군 잠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문재인 써 있고 그냥 대통령 마크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대통령 아니 이 사람은 얼굴만 그냥 대통령인 거 아는데 내가 글쎄 나 대통령이야 이래요. 아, 정우성 보고 정우성 이름표 붙여 가지고 얼굴 봐도 정우성인데. 정우성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밑에 배우. 그래. 예, 그렇지 않잖아. 배우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날 무슨 뭐 잠바 같은 게 뭔데 여기 대통령 이렇게 했잖아요. 이만하게. 그래서 민망해서 나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했잖아. 네. 여기도 막 국정원. 소장님도 임세은 하고 다니시죠? 아유, 저는 이렇게 써놔도 뭐... 되죠. 아직 사람 아니 모르니까. 아니 임소장 아직 써야 되죠. 아니 유명하신 이에 임세 크게 써가 다니죠. 실천 뭐 100만 뭐 치시는 100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200만? 100만 예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한 최근에도 번, 했지. 두 번 했어?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부산 촛불 집회로 한 80만 치고 있어요. 100만 못 넘어갑니다. 부산 그래서 우비 입고 뭐 하시대. 비바람이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비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뭘 또 조심해. 저럴 때 이제 자기는 크게 쓰고 이러다가는 이제 상당히 어떤 법무부가요? 문매를 법무부는 안 가죠. 법무부는 안 가요? 여론에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제는 보니까 이제 뭐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 이렇게 써놓고 다닐 것 같아. 영부인? 영부인 아닌가? 상왕 이렇게 써놓는다. 큰돌이 엄마. 큰돌이 엄마. 그러니까 국정원이 네. 쌍팔년도 회기상인 이유가 쌍팔년도도 네. 사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쌍팔년도보다 더 돌아간 네. 과거의 어떤 대북 인식관을 갖고 있다. 그 민주노총은 사실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합의를 이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윤석열 퇴진 뭐 이런 걸 할 수도 없어 당장은. 그래서 그 합의를 한 적도 없는데 퇴진한 얘기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털고 난리가 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임세우 소장님도 윤석열 내려오라고 여러 간첩이 저는 해라? 부산에서부터 퇴진하라 계속했죠. 계속했죠. 하도하라 다 했죠. 간첩이야? 간첩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고 지금 북한보다 경제적 규모나 또 이런 국민들의 이런 그 학습 학력이나 이런 게 훨씬 높은데 왜 지령을 받습니까? 지령을 우리 국민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국민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모르겠어요. 간첩이 뭐 일부는 누가 있어서 잠입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누가 우리 길가에선 대놓고 물어보세요. 북한에서 지령 받으면 하겠냐고. 그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간첩으로 네, 내려왔다가 네. 여기서 한국이 너무 좋아서 네. 애 낳고 살고 그러다가 북한에서 다시 그 지휘자가 네. 내려왔고 너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형 간첩, 뭐 생계형 간첩, 예전에 간첩이 절진, 뭐 그다음에 간첩 뭐 이런 영화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적응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공작금 받지 말고 좀 올라와. 아유 싫은데 왜요?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거가 너무 박약한 게. 맞아요. 민주노총을 압수수색 해보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 추모다 이게 나왔다는 건데. 이거 촛불 집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원사이드하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반도 전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안보는 중요하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있을 때부터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죽어갔잖아요. 퇴진이 추모 맞잖아요.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민주노총의 배후에 네. 임모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임땡땡. 예, 네, 있는 것 같아요. 임모 씨가 먼저 주장했어요. 누구죠? 임세현 씨라고. 먼저 했는데. 아니, 임세현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내가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 네, 퇴진이 추모다.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거죠. 무슨 이거를 퇴진이 추모다를
지정받고 합니다. 이걸 북한이 했다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른바 시위 집단들이 뭐 문재인 뭐 퇴진이 아니라 더 심한 것도 말을 했죠. 간첩 뭐 했죠. 여기도 지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무슨 국민의 집회 자유에서 무슨 발언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욕설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지령 아이고 참 우리도 지정받고 하나 그러면? 이 자체로 여론조사 해보세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특히 퇴진이 추모다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자면 촛불 집회, 뭐 안진걸 소장이나 뭐 김맹구 씨나 이런 사람들은 간첩단 수괴예요. 아, 됐어요. 이렇게 따지자면. 됐어요. 아예. 이것도 내가 책임진다 말이야. 근데 이제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구호를 걸어본 적도 없다. 근데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뭐 거리를 두고 별도의 추모 행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지 퇴진이나 이런 걸 조직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런 뭐 지령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일부의 뭐 이렇게 있는 구성원이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뭘 나왔다고 이걸 정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정부가 자신이 없나 봐요. 네. 본인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민주노총이나 이런 거를 때리면서 뭐 북한까지 연결시키면서 이 지지율을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거지. 뭐만 하면 이제 요새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네,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지난주보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역시 1등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네, 1등 하지 마시고. 2등은 김재원이 달리고 있습니다. 걔는 네. 그 친구는 대형반은 늘 2등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지사님을 좀 올려줘야 지사님 표가 지사님. 좀 너무 적어 지금. 어? 이러다 지사님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 지사님? 네. 아, 지사님 좀, 지사님 좀 표 좀 올려줍시다. 지사님 많이 삐져갖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요. 사람도 안 만나. 김영환 지사님. 나는 친일파다. 이 영화도 나오겠어. 나는 친일파다. 야. 자랑스럽나 봐. 야. 나는 친일파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있었고 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뭐 영화는 사실 좀 친일파에게 침을 뱉는 자 나와라. 뭐 그런 그래서 그 많은 그 책이나 영화 속에서 패러디 많이 나왔죠. 그래 네 무덤에 침을 뱉어마. 이게 많았죠. 그래서 무덤에 침 뱉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나는 오늘 이제, 기꺼이 친일파가 되는 데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일본의 굴욕적인 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으니 윤석열, 그러니까 이분이 대국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나 좀 보세요. Call me.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대통령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한독수가 잘했다고 썼어. 아, 거기 나오더라고. 가지가지 안 해요,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지 작업을 한 거죠. 대통령께서 오므라이스 드시러 가야 되니까 기시다도 만나야 되니까 미리 친일의 밑밥을 내가 깔겠다. 아니, 기꺼이 내 이 정부의 큰 도리가 되겠다. 아니, 그 얘기는 너 윤석열 친일파야라고 얘기해 준 거야. 나는 친일파다. 나는 우리는 너와 같아. 같아 이거. 나는 너와 결이 같아. 이런 스스로, 얘기를 스스로 뽑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김영환 지사가 원래 민주당 쪽에 있었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 원래 경기지사 나가려 했다가 안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충북으로 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전향을 했지만 당신과 결이 같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여기 너, 있습니다. 너도 친일파지만 내가 바로 친일파야. 난 기꺼이 되겠다. 그 친일을 위해서 친일파야. 너와 같은 결을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참 쫄본 게요. 쫄보요. 왜? 쫄본 게요. 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여론을 보면 이 댓글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부정의 감정이 73%가 나옵니다. 그렇죠. 일부 조사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지금 국가의 세금을 먹고 있는 선출된 지사가 당신이 친일하고 뽑은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영환 지사가 원래는 제천시장을 제천시에 한번 방문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제천시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화형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화형식 하겠다 했더니 쫄아가지고 안 가? 일정을 솔랑 취소합니다. 뭐 친입파 애들이 겁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쫄보다. 제천시 공무원 사람들도 오지 말라 그랬다면서. 공무원 노조들이 지금 나냐. 공무원 노조도 오지 마. 그래서 모든 일정이 지금 취소됐대.
아니 그러니까 일본 따라가면 되겠네 일본. 아니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소신껏 진입파 하시고 당당히 나서시면 되지 왜 그걸 두려워하시는지. 그리고 또 공세가 몇 명 합니다. 문맥을 봐달라. 앞뒤를 봐라. 그게 무슨 진입파냐. 반어법이 어때? 반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쫄보라니까. 아 쫄보라니까 그냥 가던 대로 가세요. 그냥 취해요. 잊어서 슬그머니 발빼. 아니 어차피 이제 일본 네. 자위대도 한국 들어올 테고 네. 독도도 뺏기고 다 할 텐데 네. 지금부터 친일파 선언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미리 배 타야죠. 예견력이 있는 거야. 아,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선언하면 나중에 자기가 더 큰 자리 하는 거지 완전히. 네. 아니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 일본 측 배상도 우리 돈으로 하고 다 서로 설린 우호로 했으니까 독도도 뭐 공동경비구역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하고 이렇게 공동수역으로 하고 잘 지내겠습니다까지 나가는 게 맞지. 이제 와서 궁색하게 아닌 척하고 이건 비겁한 행동이죠. 김영환이가 보면 이 선진 뭐라 그래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행보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쭉 이 친일로 가. 왜 갑자기 또 그 반어법이라 그러냐. 근데 우리가 저희가 이분이 뭐 충북지사였는데 아무도 충북지사인지 사람이 잘 몰랐어요. 모르면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번에 친일파겠다서 저런 사람 있었어? 하고 이제 안 와요. 유명해졌어요. 결국에. 사실 이제 생존 신호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이제 콜미 애니타임 거기서 노래 부른 거. 국회의원 나올라 그러나? 충북지사 그만두고? 아예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하는 거. 딸랑딸랑. 아니, 국회의원도 5선인가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또 돌아오고 국회로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서울로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 이 사람 보니까 불은 무서운 나쁜 벤또상이라 딸랑딸랑 벤또상이네. 네. 딸랑딸랑 알겠습니다. 딸랑딸랑. 작가무라 벤또상. 자 지금 현재의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 지금 그래서 한간에 어떤 일 패러디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일전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래서 김영환이 이렇게 옷 이렇게 스모 옷 같은 거 입고 일본 응원하고 있는 뭐 그런 만평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친일파라 그랬으니까 뭐 그렇습니까. 예. 그는 이제 그는 나중에 다 친일파 무덤으로 만들어야 돼 딱 하니까. 그래서 본인 입으로 친일파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 난 친일파라 그래서 민주당에서 피켓으로 친일 충북지사 뭐 규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왜? 친일파라 했다고. 자기가 친일파라 그래. 그럼 친일파가 나쁜 건 안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왜 고발해요? 본인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나? 언제는 친일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자아뿐 아니라 두 개의 정당이 늘 있었죠. 왔다 갔다 했죠. 옛날 구한말 때 친일파의 줄에 쓴다고. 일본이 병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완용을 비롯한 최고 엘리트 지식인들이 촉이 빠르잖아요. 먼저 줄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일 오적이 된 거죠. 아 이건 아마 잘못 판단했을 거야. 아마 처참하게 친일파의 말로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도대체 식도락 여행상이네. 아이고 참. 뭐 이제 뭐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도 얘기 어디 시청자분들 사고는 안 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고를 안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칠 가능성이 무슨 없죠. 무슨 사고를 칠까요 이번에? 식도락 이제 벤토를 드실 건데. 또 술 한잔 해가지고 또 얼굴 벌개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가서. 2차 간다 그래. 오므라이스 먹는 게 2차래. 오므라이스에 이제 맥주 한 잔. 아 원래 소주 좋아하신다 그러지. 소폭 한 잔 하면서. 일본 소주 먹겠지. 네, 기시다라 하면서 오므라이스에 안주 한 잔 하면서 얼굴 벌개서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다. 일본 입장에서 벌개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주부터 다 대접하겠죠. 지금 나라를 이렇게 팔아주시는데 감사하죠. 박연세 영업사원으로 나라 갖다 팔아버렸는데 감사하죠. 그리고 바로 그 벤토상 뭐 다카무라상 다 나가 갖다 주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한 건 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다 받았잖아요. 완전히 다 받았죠. 우리한테 완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남은 게 독도 하나 남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우리한테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독도라도 확실히 우리가 한국이니까 이거 명확해라. 아, 그 말 하겠어? 동해 명확하게 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요구를 안 하겠지? 근데 줄 게 없으니 그걸 어떻게 감히. 그렇지, 감히 큰일 어떻게 나. 독도 독자다. 그러니까 일본이 옛다 내가 선물 받았으니 오므라이스나 먹어라. 좋아한대 왜?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므라이스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근데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미리 얘기했어.
나는 오므라이스 좋아하니까 네. 일본식 오므라이스 먹어보자 간지네. 어?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회담 있기 전에는 각국 정상끼리 서로 이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밑에 참모진들을 교환을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 이제 그때 크랍 케이크라고 나왔어요. 어.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밥을 먹니 안 먹니 문통이 밥을 안 먹고면 뭐 홀대 받은 거다. 뭐 조선일보에서. 네, 일본은 햄버거 먹고 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항상 얘기가 나왔었던. 그 당시 이제 중국 혼밥론. 네,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일본은 그때 햄버거 하나 띡 던져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해산물 크랍 케이크라는 걸 마련해서 그때 다들 이제 침묵했죠. 어 뭐야? 왜 이렇게 대접해줘? 뭐야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였겠죠.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녁을 먹고 또 먹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2차로? 글쎄요. 그러니까 밥을 저녁을 두 끼나 먹어? 아니 술은 2차 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2차까지는 좀 1차에서는 와인 네. 우아하게 네. 2차 가면은 일본 소주야 소포 뭐 달려라 뭐 이건가? 아 하여튼 뭐 구워라 달려라 기시다가 술 잘하나요? 글쎄요 기시다가 술 잘하나요? 얼굴 보면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뭐 지지율 뭐 뒤에서 1, 2등 하니까 세계 정상 기시다 이번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윤석열 이거 역전됐구나 각진동은 받다가 받친다 하니까 아 맞아 NHK 조사에서 5% 올라갔어요 아 신이 싹 올라갔지 아니 역대 일본 총리 중에 이 정도 쾌거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줘서 외교 성과라고 했겠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둘이서 다 합의하고 확인하고 네. 그러면 5% 50%일 수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수건 사업이 한일 문제에 적당히 뭉개기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시대만큼 성과를 낸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큰 도움하에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폭등할 수가 있죠. 폭등할 수 있고 그전에 또 아베 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자기로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거기다 와서 오므라이스 하나 딱 던져주고 지지율 딱 오르면 신나는 거죠. 댓글들 있는 거 좀 읽어보실래요? 네, 네. 댓글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던데요. 네. 댓글? 네. 아니 아유 이제 우리 기존 댓글에 술침에도 온다. 어. 주둥아리만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너거들이 참 탁하다. 네, 본인이나 잘 밥벌이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후쿠시마 그러면. 원전 오염수 반주로 먹고 와라. 아 그거 원전수 한 사발 들이키고 오세요. 네. 원전수 소위 뭐 재미에서 이제 생명수 이런 거 있잖아. 오세훈은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일본 제국에 봉헌. 아이고. 하여튼 뭐 1호 영업사원 윤완용 이번에 독도 팔려고 하는 건 아닌가 돼지가 가리는 음식 있겠습니까?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건. 네. 네. 전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불구대천의 원수로 가져가자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 간에 뭐 학폭도 많습니다만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반성과 참회가 전제된 용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게 미래로 가는 미래 비전인데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죄송스러운 마음조차 배상은커녕 표현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우리가 힘없어 맞아서 미안합니다 하고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오는 건 극도의 친일이죠 황금알님이 오므라이스 위에 빨간 케첩은 일장기다. 동그랗게 해야 하는 그렇네요. 동그랗게 하겠네요.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거. 계란도 흰자로 하지 않을까? 노란자로 하지 않고? 네. 그래야 일장기가 되는데. 또 예. 이제 그 다른 커뮤니티의 댓글들에는요. 네. 저녁밥을 몇 그릇을 먹든 제발 밥값 좀 해라. 아, 밥값 좀 해라. 네. 그리고 뭐 야스군이 가서 신사참배도 하고 오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밤중에 가는 거 아니야? 술 먹고서? 취해가지고 취하고 아니 갔어도 그곳은 야스쿠니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바이든 아니면, 날리면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아니면 네. 물어보면 그러겠죠 야스쿠니에는 왜 가셨습니까 아니 그 후방에 가서 그 총리하고 만나고 한잔하다 보니까 가까이 조상묘가 있다는데 조상들에게 인사 좀 하자는데 그렇지 그거 못할 거 뭐 있냐 조상은 인사 좀 하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자 예의지 예의야 예의다 이거지 나 네. 예의 지켰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가지가지 해요 뭐 일본 가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독도 입도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23억 정도 예산인데요 그걸 전액 불용했습니다 아... 독도를 이제 입항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센터 같은 걸 건립하나 봐요 거기 이제 뭐 지원도 할 수 있고 그 예산을 23억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네 근데 이제 전액 불용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독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과 볼까요? 더 하신 말씀 없으시면? 네. 네. 자, 우리 다 취업이 됐나요? 네. 아, 우리도 맞춰봐야 됩니까? 아, 여기는. 안 뭐, 맞춰도 됩니까? 이건 다. 제가 보기엔 뭐 다. 좀 쟁쟁하긴 한데요, 오늘은. 너무 쟁쟁한데. 워낙 강력한 후보가 있어. 아니 워낙 이제 뭐. 대마불사 아니겠습니까? 워낙 강력한 후보가 있어갖고. 예. 저도 선물 드려야지 또 여행 가시 아 여행이 아니지. 어느 후보를 대상으로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말고. 말고. 아니 원래는 제가 감자보다는 오므라이스 쪽이 세지 않겠나. 감자는 그냥 1차적인 식품이고 네. 오므라이스는 완성품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제외하고 제외한다면은 네. 감자가 아니겠느냐 감자가 저도 알겠습니다. 아니 내 집 남자 적기 자 장 PD님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바로 그냥 시상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아, 바로 네. 오늘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압도적 1위. 누굴까 압도적 1위? 나라 갖다 바치고 식도락 여행하는 사진이 장난 아니다. 너무 쾌재를 부르는데? 야, 좋으시겠다. 아니 일본 가서도 어퍼카드 한번 하시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선의 역사 인식을 어퍼카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스몬이다 하고 오지. 국민이 본인 머리 어퍼카드 하고 싶은 마음은 알까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네. 신념이래는데 뭐 신념. 야 너무 신념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네, 뭐 이제 사건 사고가 또 이번 주에도 많았었는데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간다고 해요, 일본에. 그래서 저희가 일본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상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제발 가서 사고 안 치고 그냥 하는 일정만. 그대로만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사님이 아 그때 김건희는 뭘 하지 가서? 뭐 돌아다니면서 시장 돌아다니겠죠 또 가서 일본산 대게 이름 붙여주려나? 아 이것도 맛있어요 이게 아, 초밥한테 이름 붙여주겠다. 어머 초밥이다 얘는 이름이 뭐지? 어 귀여워라 너는 모자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뭐 같은 맥락이죠. 개 보고 와서 개 이름이 뭐예요? 개 이름은 있을 수 있지 복실이 아우 복실이 예뻐 예 그럼 복실이 그 영양탕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나요? 30분에 두 그릇 주세요. 우리 아저씨가 좋아요. 됐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이죠. 예. 그 정도로 나가는.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잘 돌아오시고요. 그간의 모습 무사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무삭제 하시고 무삭제. 그간 모습 못했던 임세은의 법무부 가는 길. 왜 자꾸 법무부 부산에서 없어. 부산에서 법무부 가는 길 열심히 했어요.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내일이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체육 정경진의 매불쇼. 법무부 좀 들어가 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 박예슬 우리 아나운서 출연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부드럽게 또 남배우의 민폐 투어 프로그램 1화로 청와대 가는 길에 갔다 왔죠. 그 방송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임세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임세은 박예슬 우리 소래소래 이제 중요한 멤버들이죠. 이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가지 않겠습니다. 네, 전 내일 생일이에요, 그리고. 아차, 생일이랍니다. 또 네. 아무것도 대변인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네, 네. 왜 안 말하십니까? 아, 그걸 못했네. 아, 그 얘기하라는 거구나. 저 매불쇼에 집중하느라. 아, 알겠습니다. 생일이랍니다. 네.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일에? 자, 여러분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50%가 넘는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서 오늘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하여튼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거의 요즘 특집같이 가요. 주제가 하나로 가요, 그냥. 존경하는 그분 때문에. 맞아요. 자, 하여튼 뭐 내일 공군 1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항하는 그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전용기 타시고서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본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일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도장은 찍지 마십시오. 이완용처럼 도장은 찍지 마시고
얘기만 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때 돌아오시는 날 성남에 또 국민의힘의 간부들이 나가서 또 장관 차관들이 나가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또 환영할 겁니다. 예. 그분들 환영은 받으시고 국민들의 환영은 받을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시고 하여튼 가서 오므라이스도 많이 드시고 또 일본 소주도 드시고 일본 가서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오십시오. 또 갈 수 있을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효한 뉴스 코멘터리 이거는 마감하고요. 내일 다시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저 윤미향 의원께서 출연하십니다. 네.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위안부 싸움을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던 윤미향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안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